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해야 돼. 일이라는 게 운동 같은 거예요. 응?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느냐, 아니면 산책을 하느냐가 틀린 거거든. 그러면 산책하면서 그 머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몸은 움직이면서 명상하는 게 산책이라고. 등산 같은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거요, 여러분. 그런 내 몸을 느끼는 게 어떤 거야? 천간의 글자로 보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하잖아. 그죠? 색성향 미촉법, 촉감에 해당되는 거잖아. 촉감에, 합리화된 성분이 천간으로 무슨 글자야? 촉감은 뭘 거시기 하는 거야? 시각은 병화죠. 그죠? 시각. 병화잖아. 촉감은. 정화야, 정화. 정화는 온도잖아, 온도. 뜨겁고, 차갑고. 그게 촉감 아닌가? 온도는 촉감이잖아. 아니, 온도가 떨어지면 춥다고 느낄 거 아니야. 촉감을 좌우한다고, 온도가. 차갑다, 뜨겁다, 아프다. 그리고 촉감이잖아. 그게 정화라고. 추워 보인다, 더워 보인다, 이런 건 병화요. 그러니까 그런 촉감은 시각이 필요 없죠. 그죠? 병화는 시각으로 그 뜨겁고 차가운 거를 느끼는 게 병화잖아.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양권의 병화가 양권이고 음권은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는 안 보여지는 거야. 아까 갑목 설명했잖아요. 갑목이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지는 거지. 나오지가 않은 건데. 뭔가를 이렇게 딱 포장한 거잖아. 어렵지? 갈 길이 멀다, 진짜. 근데 이제 그갈 길에 들어섰어. 본인이 이제. 네. 그, 이제 가다 보면 그것도 다, 뭐, 쉬워져. 그럼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오행의 감각, 오행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한자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명리를 저것도 또 챙겼네. 요거 공부하다가 요거 어려운데 결국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알듯하니까 또탁 뭐가 생긴 거야. 아이고, 저것도 해야 되네. 아, 하다가 또탁 생긴 거. 아, 그럼 저거. 그러면서 세월 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리는 뭐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하나 안다는 거. 내가 그걸 인식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게 행복인 거란 말이야. 그전에는 전혀 뭐, 그건 뭐, 때려 죽여도 늙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를 내가 안 거야. 그거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껴야지, 이 행복이 확 사라지는 게, 절망으로 딱 느껴지는 게, 헐게 많으면 절망으로 느껴지는 거야. 에? 기껏 이거 어려운 거다 풀어놨는데 또 보니까 어려운 게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명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얻었는데도 더 얻을 것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현재 내가 뭘 하나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게 그게 행복인 거고, 그 자체가 소중한 거고, 그 자체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자꾸 그 미래를 쳐다보고, 그런 거잖아. 오지도 않는 미래를 쳐다보고, 고쳐지지 않는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 사는 내가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내가 지금 뭔가를 배웠다는 거, 아, 그것이 그냥 힐링하고. 어떨 때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부를 때, 그 신날 때 그 세상 행복한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아라. 내가 과거로 갔으면 장자가 딱 내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 인간이. 그 인간 얘기 속에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내가 알거든. 그 인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예? 격공 건다니까, 격공. 그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게 정말, 나는 부처님 가끔, 이게 뭐, 아직 멀었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게 뭘 오야. 뭐 별것도 아니여. 근데, 이야, 나만 아는 거야, 그걸. 야, 과연 그 뜻을 사람들이 알까? 세상 사람들이 알까? 이러는 거지. 나만 아는, 왜 나만 알게? 난 경험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공부하면서 들었었거든.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의문을, 이거 뭐지? 해서 들었거든. 내가 느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내가 했으니까, 그 금강경에 그런 것들이 딱 나오니까, 그게 그 말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표현을 못 해,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수보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세상 오만, 그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주로 치면은 상관경관 스타일인 거야. 그냥 못 지나가. 응? 상관경관들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보리가 세상 시비 없이 사는 그 사람 중에 제일이다, 이거지. 보살 중에 제일이다, 이거야. 그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시비거리를 자기가 했다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원 없이 해놓으니까 이제 지겨운 거지, 시비 걸라고 하는 게. 분별심, 사리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사리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사리분별도 내려놓으라고 하거든, 부처님이. 네? 분별, 그것 또한 분별심이다,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사리분별 없이 살면 그 개념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잖아. 사리분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그거 내려놓을 정도면 도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도 끝도 없이 사리분별을 해본 사람이라는 얘기야.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예를 들면 술 좋아한다. 술 막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먹으면 먹고 싶겠어? 그거라고, 그거. 내려놓는 게 그거요. 사리분별을 겁나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그거라고. 운이 뭔 거야. 보기가 싫어. 그거 내려놓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운보면 뭐나 싶어.
아, 뭐 상관운이 오면 어떻게 되고, 뭐 내년에 뭐 어떻게 되고, 그건, 아휴, 원 없이 해놓으니까 이제 보기가 싫다니까. 그거 왜 봐, 그거? 그러면서 지금 내년 눈 강의를 하는 거야, 내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야. 응? 사람이 보는 마음이. 응? 크게 우주를 봤다가, 원자를 쳐다봤다가, 우주를 봤다가, 원자를 쳐다봤다가, 그 행위 자체일 뿐이다야. 그 원자가 중요해, 우주가 중요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거요. 그거, 금강경이 그거야. 아니, 모든 반야신경도 그렇고, 뭐, 응? 법성계도 그렇고. 불과의 공이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회공제일이라 한거 아니야, 수보리 존재를. 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존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수보리의 전력이, 과거가, 그런 오만 시시비비를 가렸던 사람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이 된 거야. 전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술을 겁나게 처먹은 인간이 이제 결국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나봐. 그런 거라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원 없이 해봤다고 하잖아. 원 없이 해봐라, 원 없이.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내려놔라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원 없이 하라는 얘기요. 그래야 내려놓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인 걸 항상 생각하지 마라.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배우고 있는 거.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 경험하면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낀다는 거는 내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왜 그러니? 올해 정화, 내년에 정화들이 그런 거라, 정화가. 개묘년이었잖아, 올해. 연초에, 올해, 그, 작년 말에 정화, 운세 뭐라고 했어, 내가? 도 닦아라. 도 닦아야 되잖아. 힘든 거, 그다음에 편인, 그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힘든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도 닦아야지. 그 우리 정화들 도 닦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닦을 때는 괴롭죠. 괴롭잖아.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그게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갑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정화 일간이 내년 운이 그래요. 올해 고진감내, 올해 고생한 게 내년에 그 대가를 받는 운으로 오는 거야. 왜 고개 설레설레해? 저 정화 맞네. 그러니까 그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제부터 강의를 할 거니까 잘왜 그런지를 보란 말이야. 이 정화 입장에서 이 갑목은 뭐예요? 십성으로 정인이죠. 그러고 천간의 10개의 글자 중에 정화 일간에서 정화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정화는 금 보는 거야, 경금 보는 거야. 이게 12운성으로 같이 가잖아. 정화에 할 일이 금이라고, 금. 금 제련해야 되는 거라고. 정화가 경금 믿는 사람입니다. 해결사야.
기술자. 어떻든 뭔가 금을 녹이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극성스러운 거지. 그렇잖아. 뭔 일 있으면 가만 놔두질 못하는 거잖아. 경금 보면 가만 있나? 재련해야지. 뭐 어떻든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극성스러운 거야 그게. 그 극성스럽기는 한데 이게 뭔가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련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임수 없으면 못 파는 거야.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소득이 없어. 보람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오케이? 근데 이게 있잖아. 요거에 있잖아. 이건 고급져지는 거야, 이게. 이게 고급져지는 거예요, 정화는. 최고인 거야, 최고. 고아가 경금 재련하는데 요거 오면 엄마가 생긴 거 아니야. 빽이 생긴 거라고. 맨몸으로 재화하다가 갑목 오면 갑옷 생긴 거 아니야, 아까. 오케이? 갑옷 생긴 거라고. 갑옷이 아까 뭐? 잘 나가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귀인이냐, 이거야. 나한테 입혀줄, 그런 갑옷 입혀줄 사람이 엄마밖에 더 있어? 총인이잖아. 이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화 있으면 대학교 갔다 온다고. 그런 존재가 내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자, 사주에 일간이 있고 이 연월에, 연월이죠 이게, 연. 월. 연월에 인성이 있으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연월에 인성이 있으면, 사주에. 손님이라고 했잖아. 연월 인성은 손님이라고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고객. 고객빨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하겠다. 고객이 많은 거야. 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월 인성이 있으면 내가 교육도 하거나 제일 그 공부하는 뭐에? 영업하는 거야, 영업. 손님 줄이니까, 이게. 이거 손님 줄여. 고객 줄여. 인덕이요. 내 물건 사줄 사람들이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고 또 역으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 글자야. 연월 인성은. 그러면 연월 인성인데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런 존재이겠죠. 그럼 정화일관들 내년에 만약에 내가 명리학 해가지고 상담하고 싶어. 손님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식당에서 음식 장사하고 싶어. 손님 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명리 강의를 하고 싶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러고, 그런 손님이 당장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갑목은 어떻든 내년 정화 입장에서 갑목은 뭐냐면 이건 그런 손님줄도 되지만 재료잖아, 재료. 내가 불인데 갑목 오면 땔감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거 쌓아놓으면 언젠간 쓰겠죠. 그런 운이라고, 여러분. 개묘는 이건 절대. 그러니까 고생고생은 그러니까 인묘, 진에 이렇게 해서 갑목이 올라온 거니까 이제 고생 끝에
낙까지는 아니지. 낙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만 들어오면 그냥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낙이 아니에요. 아주 고급진 낙이야. 정화가 갑목 들어오면 없던 엄마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신감 뿜뿜. 근자감도 생기고. 근자감. 갑목이 뿌리잖아. 근자감. 응? 그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야. 여러분. 왜 이걸 내가 잘 아느냐면 내 사주에 그냥 있잖아. 이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다고. 옛날 나 어릴 때 다른 인간들 다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나 구두 신고 다녔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야. 그런 근자감이야 이게. 응? 똑똑한 거야. 정화가 갑을 가지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감이 있다 하면 그냥 파는 게 아니야. 이걸 그걸 입장하게 꾸며서 판다니까. 좀 익혀서 판다거나. 나 귀신이잖아. 난 너 밀감 딱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그 밀감 난 밀감 딱 보면 이게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아니 귀신처럼 알아. 아, 모를 수가 없지 그거. 많이 따봤으니까. 근데 많이 따봤는 것도 되지만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까?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잖아. 근데 먹어본 것처럼 안다고. 그게 정화야. 촉감이라고 했잖아, 아까. 미각. 이런 거요, 정화는. 얘기했잖아요. 물, 차가운 물에 저거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를 판단하는 그 병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차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온도가 몇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병화는. 정화는 어떻게? 적죠 본다니까, 직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신처럼 아는 소스가 갑목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화가 갑목이 없는 애하고 있는 애하고 틀리다고. 감 잡는다고 하잖아요. 감 잡았어. 이런 거 있잖아.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화가 감목 본 거야. 여러분. 감 잘 잡거든, 우리. 음식 만들 때 뭐 소금 몇 그램 이러지 않아요. 우린 그냥 착이지. 착. 한번 오면 그런 능력이야 이게 갑이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정화가 이거 있는 사람이면 이거 오면 기가 막히게 좋겠죠. 이거 없는 사람도 이거 오면 어떤 거야?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되겠죠. 머리가 똑똑해져. 올해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가다가 내년 갑목 딱 오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똑똑해진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내년에 갑목, 정화가 갑목 들어오면 그거 어쨌든 좋다 나쁘다. 근데 그 좋다는 생각이 자기가 이런 쪽으로 꽂히면 그 좋은 게 들어와도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인생적으로 보면 정화가 갑목운이 들어오면 어떤 사주든 일단 업그레이드야. 어떤 과정을 겪든 업그레이드라고. 맞잖아요. 왜 업그레이드일까? 아, 예를 들었잖아. 아까 경금 녹이는데 갑목 들어오면 고급져진다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이 갑목이. 대단한 거지. 금이 없어도 목적이 없는데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갑목이 오면 금이 아예 사지 없는데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내가 그런 사주잖아, 이게. 금이 없잖아, 천간에. 그죠? 이론은 강한 거야. 이론은. 맞잖아. 금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겼겠죠. 아,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천간에, 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냐면 상품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금이 오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저런 시스템을 된 거니까. 마치, 자, 정화 갑목이 이게 인성이고 하니까 이게 내가 책이다 이거야. 책이죠? 그럼 내가 책 썼어. 책은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경금 오면? 책으로 만들겠지. 상품으로 만들겠지. 근데 팔리는 건 어떻게? 요게 있어야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장은? 그렇지, 그렇게 이유라고, 여러분. 그럼 나 책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지. 상품이 없는 사람이지. 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이게 경금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갑목 오면 끝장나는 거지. 어떻게 끝장나는 거야? 고객이 생긴다고 했잖아, 아까. 인성이니까. 난 이미 만들어 놨잖아. 상품을 정화로 만들어 놨잖아. 갑목 오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니까 나한테 내 걸 사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난 거야.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런 거야. 천간에 그냥 정한데 천간에 경금 갑목 다 있습니다. 응? 천간에 경금. 천간에 경금. 갑목이 다 있다? 거기에 갑이 왔다? 아니, 이미 이걸로 능력자야. 이걸로. 정화가 갑목 경금 있으면 능력자입니다. 뭘 하더라도 능력자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장이 있느냐, 없느냐.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매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 상품도 있는데 팔로가 없어요. 인수가 없다면 당연하지. 팔로가 없는 거지. 팔로가 없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팔아줄 사람을 찾아야지. 그럴 임수를 찾아야지. 그니까 여기 쫓아온 거 아니야. 이 정도만 가져도 회사에서 뭐 직장을 다닌다면 이건 팀장이야, 팀장. 이 정도만 가져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거거든, 이게. 일은 잘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유통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지. 그냥 갑이 있는데 갑이 왔으면 그냥 또 온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정화 입장이 인성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야? 복습이잖아, 복습. 확인.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내년에 이게 갑진년이다 하면, 정화가, 이거 진짜 뭐 하나 그냥 버릴 게 없는 성분이야. 정화 입장에서 갑목어. 맞아요. 버릴 게 없는 성분이다. 이거는, 자, 이건 정인. 이건 상관. 이걸 합치면 어떻게 해? 상관패인이라고 하죠, 상관패인. 상관패인은, 여러분이, 자, 그 사주 용어 상관패인 많이 들어봤죠? 사주에 상관패인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사람? 말 잘한다. 말을 고급지게 잘해, 가끔. 말 잘하는 거예요. 가끔 싸가지 없기도 해요, 나처럼.
뭔 얘기지 알아? 내 상권 편인이잖아. 근데 정인들이 가끔 이게, 자, 편인들은 상대방, 편인하고 관성이 있으면 절대 반말 안 해요. 정인들 반말 하거든. 이게 만만한 거야, 이게, 감목이. 엄마한테, 어머님, 저, 소자는 뭐, 이런 게 아니야. 엄니, 나, 빨리 좀 해줘. 막, 이런 게 반말이잖아. 그게 싸가지 없는 거요, 친근감 있는 거요. 받아들이기, 자기 스타일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라. 응? 편인, 편관, 뭐 이러면, 캬. 정화들 그래요. 정화, 을목, 응? 관성 있어봐. 예의 없으면 안 돼. 하, 이래야 돼. 응? 저번에 저기 우리 열 때도 제자도, 그, 어디 강사 교육하는 사람. 나 오면은 다 해가지고, 아, 오셨습니까? 이런 거. 겁나 피곤한 거지. 상대방 부담스럽잖아, 그거. 솔직한 거야. 정화가 감목 보면 솔직해요. 싸가지 없기도 하고. 예? 잘난 거 같잖아. 갑을 연료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갑목보다 더 잘난 거야, 정화는. 갑목 있으면 갑질른다고 하잖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화는 갑목보다 더 쎄. 거기에 상관패인이잖아. 자, 이거 관성을 임묘시키는 성분이잖아. 자,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으면서 관성을 자지우지하는 사람이다. 너무 잘난 척 하는 거겠죠? 내년에 정화는 겸손해져라. 정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 근데 유튜브가 그렇잖아. 조금 반말을 좀 덜 쓰고 좀 공손하게 했으면 잘 됐을 건데.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댓글이 막 달려. 아, 강의는 좋은데 너무 반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든 내 말, 상관패인이라는 거는 내가 교육할 일, 내가 가르쳐줄 일, 내 지식을 3년간 공부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막 막연하게 그냥 이럴까 저럴까 했던 것들이 이제 뭔가 좀 맑아지면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 갑이. 갑옷이 생긴다고 했잖아. 엄마 같은 존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재료도 되는 거지, 재료. 그러니까, 봐봐. 내가 경금, 경자년, 이민년, 자, 갑진년. 요,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화가 갑목이 있고, 임수가 있는 사주잖아. 내가, 갑자의 무신. 정자, 이민. 이 갑이 에메랄드 그린이다라고 치면 나무 경자년에 사다가 엄청나게 심은 거야 여기 경자년에 그럼 몇 년 지났어 지금? 자, 축인 묘지니까 이게 몇 년 지난 거야? 3년, 지금 4년 정도 된 거야. 경자년에 저거 사다가 심었다고. 경금 들어와서 상품 만든 거 아니야. 오케이. 경금 들어와서 엄청나게 심은 거야, 저거. 에? 그래 놓고 지금 저 작년 이민년. 이거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심어 가지고 이때 내가
생각만 한 거야. 저거는 대박이다. 에? 나중에. 그러니까 뭐 지금 내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도에 우리 그 땅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심으려면 거기 이제 포크레인으로 쫙 밀어가지고 에? 그 그 왜 저 풀 안 자라는 그 매트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심을까 그런 구상을 이식이 했어요. 내가 그 이식이 해가지고 지금 내년 딱 이거 지금 생각한 거야. 내가 운을 딱 보니까 아 내가 내년 운이 이러니까 내가 내년에 그러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올 지나고 한 2월 정도에 이거 묘목 키워가지고 하우스에 묘목 키워가지고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그냥 싹 밀어가지고 그거 다 심을 작정이라니까 내년에. 그게 갑진이다 여러분. 갑목이 올라오니까 드디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갑목 올라왔잖아. 그럼 나의 재료란 말이야 이제 나중에. 언제? 경금대운이 이제 3년 후에 온다고. 그 준비하는 거야 그게. 이거를 응용해 보시라는 얘기야 정화들. 내년에 갑목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나중에 겨울에 대박 날 것들 있잖아. 그런 재료를 만든다는 거야. 준비하고 만들고. 이해돼요? 이때는 내가 사온 거야. 경금 때는 금이 없으니까 상품이 없으니까 사온 거요. 사와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 이빨 키운 거잖아. 그럼 이제 저기 이제 키운 것들 내년에 다 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지금 나무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일에 적용을 해보라고. 내년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봐야지. 어떻든 정화는 내년에 뭐 하겠다 하면 지난 날에 내 자료들이 있어.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놔야 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경금이 있잖아. 그러면 내년에 가만 안 있는다. 반드시 뭘 해도 한다. 그럼 그게 올해 준비 중인 거고 내년 되면 시작한다고. 100%지 그거. 그거를 길게 또 놓고 보면 내년 지나고 사오미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장기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는 거지. 연애도 잘 돼. 내년에는 갑목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별도 잘 돼요. 아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여자들 같은 경우 너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이럴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갑목 있으면 왠지 근거 없는 내가 내 인생이 그랬다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아, 나 이러다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일부러 막 죽는 것도 막 내가 경험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죽을까 해가지고 죽어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근자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야. 잘못돼도 진짜 완전 망가져도 아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갑목이야 그게. 정화가 갑목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정화가 을목 있는 사람은 욕 나오지. 진짜지 맞잖아. 자기는 힘들게 살았는데 저것들은 아주 탱자탱자 사는 거야. 탱자탱자.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정화 갑목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솔직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목생화잖아요. 걱정 이런 거 없는 거잖아. 오행으로만 봐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즐기고 이런 거거든.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막 지지리궁상으로 막 걱정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또 한심해 보인단 말이야. 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힘들게 산 사람 입장에서는 하, 저놈의 새끼 저거 철 언제 들 거냐, 이거. 네? 그렇게 이제 상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뭘 팔겠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개묘년을 올해 지나고 이렇게 되면 나는 또 이게 좀 틀려요. 내년 갑진년은 천례제가 어떻게 그 형성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가시화되는 느낌. 여러분, 내년에 제가 달라집니다. 응? 그 다음에, 정화가 감목을 봤으니까, 안정을 찾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정리를 못했던 거라든지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쌀데기 없는 건 하고, 뭐 이거 하고. 또 인성이니까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내 사주의 인성이 뭘까를 난 생각을 해봐. 내 제자일까? 식상이 아니라, 에? 식상을 제자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야, 세팅. 그러니까 재료가 생기는 거지. 에메랄드를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한 것일 뿐이지 내년에 내 재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내 갑목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 갑목이 어떤 거야? 개나 소나 갑목이 아니다 이런 거야. 을목이 아닌 거야. 예? 나 산에서 나무 해와 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장작 쪼개잖아. 쪼개면 갑목은 어떤 거냐면 그 쪼갠 나무를 딱딱딱딱딱딱 쌓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중이 그 뭐 줄기나 뭐 이런 거는 다 버리겠지. 그러니까 내년에 딱 하면 여기 모여라야. 여기 모여라. 내가 딱 깃발 들면 여기 모여라 하는 거야. 그런 운도 된다는 거야.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진이라는 거. 신자, 내가 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 진이라는 관성의 세팅이 된다는 뜻이야. 내년에 내 관에 세팅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게 임수가 딱 뜬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요거까지 왔잖아요. 갑진이 그런 놈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를 하면 업그레이드, 크게 보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재료가 왔으니까 그죠?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묘진의 이 인성의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한다. 실행하는 거지. 실행의 개념이 목생화입니다. 목생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손님이면 이 얘네들이 얘가 나를 쳐다보는 거거든. 이게 주목받는다 이런 거야. 내가 주목받는다, 알려진다 이런 것도 돼요. 인성이 왔다는 거는 내가 그 인성을 고객으로 보는 것도 되지만 걔네들이 왜 왔겠어? 내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오. 그러니까 알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거, 이건 업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똑해진다.
자기가 얘기해놓고 상관편으로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야 나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런다니까 내년에 똑똑해진다. 자신감, 자신감. 머리가 좋아지는 운 그런 겁니다. 또 자리를 잡는 운이 아니라 잡아가는 운이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화가 내년 안 좋을 게 찾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굳이 안 좋다면 너무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성급해진다거나 거만해진다거나 자만심에 빠진다거나 이런 거야. 잘난 척한다거나. 그게 상관편인가? 진토가 관성을 상관운이니까. 그죠? 머리 좋은 인간이 관성을 대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지. 그러면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지. 남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손님으로 왔는데 뭐로 왔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친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뭐 손님 많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장사도 잘 되니까 처음에는 잘 되기 전에는 아주 친절하고 막 그런데 막 잘 돼봐. 아유, 절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조심해라, 내년에. 정화는. 겸손해라. 친절해라. 그리고, 실속을 차려라. 다이어트를 해라. 오지랖 부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돼요.